네, 오늘 주님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이 아기 예수 때문에 성탄절이 즐겁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아기 예수님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왜 내가 즐거워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누구의 생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우리 아기 예수께 돌려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 카드를 받았어요. 카드를 받았는데 올해는 카드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많이 못 받았는데 카드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뭐예요? 이 종, 크리스마스 종. 이거는 어떤 우리 대학교 총장님이 가족 사진이고. 이건 뭐 자동차. 이게 뭐 성탄 추리, 방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보시면은 아주 공통적으로 뭐 이런 것들, 뭐 이건 산타클로스, 뭐. 예, 다른 카드들이 좀 있는데 다 비슷해서 그냥 다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카드가 참 거의 없어요. 예, 여기 무슨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가 아니고, 보면은 선물들, 이 앞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나오던 것도 없어요. 보면 해피 할러데이스, 해피 할러데이스예요. 해피 할러데이스. 여러분이 해피 할러데이가 뭐예요?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러데이 하지 않고 할러데이스, 그런 말은 이날, 꼭 이날만이 아니고 뭉퉁거려서 여러 날이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 보내고 있느냐,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 우리 성탄 주일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그 오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그 오늘 이 성탄절의 모습과 이 오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참 비슷하다. 그 의미를 이 오해라는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까미라는 사람이 오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 때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 체코에 있는, 체코라는 나라의 한 처녀 아가씨입니다. 그 이름이 마르타인데, 이 마르타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르타가 어머니와 함께 여관을 경영을 하는데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이 마르타는 그림을 제법 그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런 태양, 햇살이 내려비치는 지중해, 그 최고 깊은 산 속에만 있으니까 바다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지중해에 있는 그런 그 바닷가에 집을 사서 거기서 햇살을 맞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 마르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이사를 갔으면,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여관을 경영을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또 이 모녀에게는 큰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집을 나간 오빠, 그 오빠가 얀이라고 하는 오빠인데 그 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뭐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독을 품고 말이죠. 마음의 독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자. 이게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이 모녀가 투숙객들 중에서 이 여관을 찾는 이 투숙객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 이제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였어요. 수면제를 먹여서 그냥 이 손님이 잠에 취해 있는 동안에 터는 거예요.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금품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강물에 버려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이제 죽이고 금품을 갈취하고 그리고 시체를 강물에다 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참 부유하게 보이는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성공했어요. 그래서 참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여지없이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고 강물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빼앗은 이 손님의 그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또 뭐 금품도 갈취를 하고 이게 소지품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신분증을 보니까 20년 전에 집을 나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오빠였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었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두 모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여러분 이 마르타 이 여동생이 어떻겠어요? 예. 자, 우리 사람은 참 행복을 위해서 뭔가 강렬하게 기대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야 된다.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행복을 위한 그런 기대와 열망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저해하는 반대하는 요소가 우리 내부에 우리 심성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부조리다. 예, 파라독스다. 이것을 알베르 까미가 이 오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가. 우린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바라지만은 부자 될 수 없도록,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기대하지만은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걸 반대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만은 참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탄절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성탄절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일 겁니다. 뭐 목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특별히 동방박사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동방박사들이에요.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가입니다. 점성가. 그 사람들이 별, 그 말 그대로 이 별 성자,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 그 마후간까지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최초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 왜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고 경배하지 못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그 먼 길을 그 몇 달을 걸려서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 자, 실제로 이 유대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밖에 없어요. 목자들을 빼면은 동방박사들이 유일한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혈통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을까? 어찌하여 그랬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그 바벨론이 있던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백학 뒤집혔어요. 온 이 도시가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아니,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럴 때에 마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또 이 예언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째로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제 대하기가 참 귀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은 양피지에다가 그 양 가죽에다가 이제 쓰는데 그 부피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성경을 이 평민들이 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성경을 달달 외는 사람들인데 야 이 왕이 질문을 하자마자 그랬습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알베르 까미가 오해라고 하는 작품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20여 년 동안이나 참 기다리던 그 오빠를 어머니 손으로, 동생 손으로 죽여버린 것과 마찬가지. 그런 실패한 요인이 유대인들 내부에, 유대인들 자기들의 내부 속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예언을 달달 외우고 있던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데 이건데 이거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그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야지 나의 기대와 나의 꿈을 실현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드리는 그런 성탄절의 영광을 누린 사람 뭐 몇 되지 않아요. 여기 동방박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역말리 많은 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하루 종일 하늘에다 마음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만 붙들고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저 하늘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지만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참 찾아가지도 않았고 경배할 수도 없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늘을 관측한 것이지 이 땅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라는 인격을 기대한 거예요.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땅에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복하게 참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 땅에 집중이 돼가지고 모든 관심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20여 년 동안 집을 나간 이 오빠를,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던, 그러던 이 마르다 모녀가, 자, 성공해서 이제는 다 갖추고 돌아온 이 오빠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강물에다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다. 왜요? 메시아를 통해서 내 욕심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허점이 여기 똑같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고대하고 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세상 현장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마르다 모녀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 적대관계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헤롯 왕이 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든 왕들은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다 왕이에요. 자, 왜, 어떤 의미에서 왕이냐? 내 현실 속에서, 내 삶의 문제에서 내가 답을 내리고 내가 나를 움직인다 그러면 나도 왕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셔야지.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리스도, 나를 부인하고, 네, 나를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이용해서 이 땅의 문제를, 나의 욕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이 땅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게 예수님의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도리어 끄집어주시는, 이 땅에서 해방시켜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의 마음을 저 하늘을 향하게 하는, 나 하늘을 바라보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이 마구간과 같을 수 있어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여러분이 마구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저 아 좀 낭만적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자라고 그 냄새나는 똥을 치워본 사람이 그 마구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이 마구간 같은 현실 그게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 그곳에 누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마구간과 같이 외양간과 같이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저 신령한 세계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내 현실이 정말 마구간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보잘것없는 마구간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 마구간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을 살펴볼 때에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왔어요. 먼 길을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 되면은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교회 가야 되겠다. 참 우리가 참 옷 매무새를 다 가다듬고 참 아름답게 하고서 교회를 찾아와요. 멀리서 들어오십니다. 우리 박종환 자누님은 모르노벨입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얼마나 일찍 출발해서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딥니까? 먼 곳이에요. 바벨론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곳을 참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위험 부담을 안고 왔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막의 위험이 있습니다. 짐승의 위협이 있어요. 가장 위협을 무릅쓰고 위험 요소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먼 길을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먼 길을 나선 거예요. 자, 우리는 매년마다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면서 성탄절을 맞습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있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먼 길 온 이 동방박사들과는 달리 좀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일러준 사람이에요.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안타깝게도 성경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찾아 경배를 했는데 정작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대제사장들, 그걸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만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다?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설마? 설마 그럴까? 설마 베들레헴 같은 아니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설마?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설마가 뭘 잡는다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마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설마시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환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판단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데 앞장서고 말았어요. 이런 우리의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또 환경을 바라본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얻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고 부귀와 명예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학문적인 그런 호기심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슨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무엇 때문에 왔죠? 무엇 때문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지식이 올라간다. 내가 인정받는다. 내 명예가 높여진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긴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만나요? 경배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경배하러 간다.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 부모와 자녀 간에 거래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이거 갚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어머니 이거는 꼭 갚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희생하면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나는 자식이니까 그저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해야 돼요. 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뭐 내가 무슨 조건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 경배. 그리스도 주님께 경배하기 위함.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뭐예요? 그 뒤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뜻을 참 꺾고 하나님 뜻을 우선하고 전체를 생각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나를 죽이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선물 교환하는 거 좋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선물을 주는 날.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대답을 하기로 우리가 짰는데 다 3일 되니까 다 잊어먹었습니다. 예, 선물 교환하는 게 참 좋은데 우리가 이 선물,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엄청난 선물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것이 참 아름다워요. 예, 친구들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서로 사랑의 선물을 나눠요. 귀한. 그런데 선물 교환하는 것으로 끝나고 노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면 이거는 성탄절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뭐 했어요?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쩍번쩍하는 금 면류관을 쓰고 권위를 가지고 신하들이 쫙 읍수했는데 가면은 나도 모르게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구간에서 여러분, 그 먼 길을 정말 이렇게 도망다니다시피 말이죠. 예, 그냥 여관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간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하루에 두 번씩도 샤워를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샤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냄새 많이 나는 오랜 길을 걸어서 어디서 샤워를 해요? 냄새 나는 그 마구간에서 말이죠. 행색이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아니, 침대 하나 없어가지고 말 구에다가 눕혀야 되는데 얼마나 보잘것 없겠어요.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방도 없이, 누울 자리도 없이 이 예수를 어떻게 왕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경배할 수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았어요? 알기만 한 게 아니죠? 믿었어요? 여러분,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어린 아기를 향해서 경배한다는 거. 그 남루하고 초라하고 부자격 없는, 사실 홈리스잖아요. 홈리스. 얼마나 찌들고 냄새 났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뭐 여기는 뭐 예수님 모습 나타나지도 않지만 가끔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카드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귀공자가 좀 생겨올래요. 뭐 떼국물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예? 그 먼 길을 말이죠. 그냥 예? 그 몸 하나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남의 외양간, 그것도 내 외양간도 아니고 내 마구간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참 이렇게 해산하는 이 젊은 부부,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나 보잘것 없는. 그런데 거기다가 몸을 던져서 엎드렸다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명예가 있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했다.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가 참 어린 소녀였습니다.
예, 이런 부부, 좀 가난한 이런 부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방박사가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은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엎드린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 다 버리고 경배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먼 길을 찾아온 것 귀한데, 경배하는 것 귀한데, 그런데 예물을 드리고 갔어요. 예물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런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절 2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선물을 드리고 갔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참 예물을 드리고 갔다.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땐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 이분에게는 이게 어울리겠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뭘 드릴까요? 지난번 임원회 때 하나씩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아이폰들 뭐 무슨 갤럭시 무슨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그 뒤에 홀더를 다 하나씩 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선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받을 사람이 필요한 걸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뭘 줄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야지 필요도 없는 걸 그냥 주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사 갈 때 선물은 뭐예요? 이사 갈 때는 퐁퐁. 이사 갈 때 뭐예요? 럭키 하이타이. 뭐 화장지 이런 거 사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는 뭘 사가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소금 이런 걸 갖다 줘야지. 예? 그 김장할 때 뭐, 예? 무슨 포마드 같은 거 갖다 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결혼할 때 그 신물, 그 예, 약혼 선물, 결혼 선물, 맞는 선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에 제 집사람한테 예물을 보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보냈어요. 다이아몬드. 이야. 제가 감신에서 다이아몬드를 보내가지고 아주 우리 감신 학부에까지 나왔어요. 조승홍 이 동문이 다이아몬드를 자기 와이프 될 사람에게 예물을 보냈다. 그 당시 다이아몬드라는 건 그건 기가 막힌 거거든요. 몇 캐럿 뭐 이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하여간 다이아몬드를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와이프를 사랑하면 다이아몬드를 했냐는 말이에요. 예, 무지무지 사랑. 자, 이 예물이라는 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이 동방박사는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황금. 황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 제사 때 사용하는 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몰약이 뭐예요? 몰약. 몰약은 시체 보존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몰약을 바르면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몰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몰약을 드렸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참 받아들임으로, 모셔드림으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성탄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원망스럽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 가정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여러분 나를 죽이고 한번 겸허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예, 우리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일상적인 이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참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영광의 성탄절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